각 유형별로 입시 컨설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투 글로벌, 해외에서 해외 대학 가기 모드입니다. 다름 아닌 미국, 유럽을 포함한 이와 같은 구미 지역에서의 학습 환경을 가졌거나 비록 국내일지라도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 학교에서 학습한 학생들은 다름 아닌 글로벌 투 글로벌, 해외에서 해외 대학 가기 모드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해외 대학들은 입시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GPA, 그리고 SAT, 예, 그리고 AP라든지 IB 등의 그와 같은 과정을 준비하면 되는 부분이고, 한국과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은 그와 같은 미국의 대학들이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투 글로벌은 해외에서 해외 대학 가는 부분 것의 모드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준비해서 해외에서 가면 지장이 없는데, 상당수 학생들이, 특히 한국 국적을 갖는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면서 썸머 때, 즉 여름방학 두 달 동안에 그와 같은 긴 시간을 한국에 와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SAT를 준비하고 한국에 와서 그와 같은 유학원들의 입시 컨설팅을 받으면서 해외 대학을 록하는 경우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입시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그리고 또한 해외 학습 환경은 아닐지라도 국내 국제학교, 그리고 외국인 학교, 그리고 일부 자사고의 국제반 같은 경우에는 해외 대학을 이미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커리큘럼으로 IB라든지 AP 코스웍을 오퍼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해외 대학 가기 모드로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세밀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집약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 있지만은 해외에서 해외 대학 가기 모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구미권은 아니고 또 대한민국 내에서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세계적인 그와 같은 국제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와 같은 중국의 북경 상해에 있는 그와 같은 국제학교들, 심지어 요즘에 베트남 하노이 HIS 국제학교, 자카르타의 JIS, 이와 같은 아시아의 각각의 그와 같은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그러한 인터내셔널 스쿨들, 국제학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도 역시 글로벌 투 글로벌 모드로, 해외에서 해외 대학 가기 모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해외 대학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와 같은 아이비리그를 포함해 가지고서 탑 50 또는 탑 100, 이와 같은 명문대를 지향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홍콩대, 홍콩과기대,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대와 같은 아시아권 명문대들도 역시 해외에서 해외 대학 가기 모드, 글로벌 투 글로벌 모드로서 입시 컨설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